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날 귀한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뜨겁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셔서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그세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어나 주시니 찬양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들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세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들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세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들리세 교독문 126번입니다.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떠날 제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보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창조의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주의를 복되게 하시니 거룩하게 만드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만물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주셔서 온 땅이 녹게 하시고 꽃이 하나씩 피어나는 계절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혼돈 속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백신이 순조롭게 접종될 수 있도록 의료진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예방 백신을 통하여 바이러스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식탁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순절을 맞이하여 경건함 속에 주님 가신 길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심과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동행하는 삶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십자가에 죽기까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여 기도하는 아름다운 동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인의 성도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소망을 두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를 파송하시는 주님,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안식년을 맞은 박재현 이영미 선교사 가정을 보살펴 주시고 복음 사역을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들의 가정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사랑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구원의 열매가 맺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새학기가 시작되고 아름다운 물된 동산에서도 유치부에서 청년까지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진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취업 및 진학을 위하여 준비하는 젊은 학생과 청년들을 바라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크게 쓰여지는 이 세상의 인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주님, 코로나19로 동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의 가정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시고 풍족히 채워주시며 육신의 질병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주님,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한 주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또 묵상하시면서 또 신앙과 삶에 또 세임을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들로 보내시고요. 매일 저녁 있는 자리, 9시 있는 자리에서 우리 나라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한 10분씩 또 기도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4일 주일날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세례 받기 원하는 분들, 입교하기 원하는 분들은 청원서 제출하시고 이제 그 교육 일정을 주일날로 다 잡았습니다. 평일날 모이기가 어려워서 다음 주부터 3주간 교육과 문답에 참여하시면 4월 4일날 세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배는 지금처럼 계속 드리겠습니다. 변동이 있으면 별도로 안내 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늦지 않게 10시 30분까지 입실시켜 주시고요. 집에서 또 예배 영상 시청할 수 있도록 또 매일 큐티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잘 지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 교사들과 긴밀하게 연결하면서 어려운 때 신앙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함께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 신방, 온라인 신방, 대문 신방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세드신 분들은 대문 신방 하고요. 또 이제 젊은 분들 온라인 신방 하고 또 후에 분들은 또 전화 신방 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연락드리면 여러분들도 잠깐 또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균효 집사님께서 예수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심장 쪽 조금 시술하셨는데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전영욱 임채원 집사님께서 이제 등려하셨습니다. 이제 네명 낳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는 사랑으로 저희들 하루하루를 잘살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믿음의 길잘 걸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을 담아 고백을 담아 정성을 담아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성도들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자녀답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일을 맡겨주셨사오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더 강해지고, 주님의 손길 때문에 풍성해지고, 또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간증거리들 많이 생겨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인도해 주시고, 평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쪽, 60쪽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면서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멜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내는 얼굴은 아는 얼굴이라도 낯설고 웃는 얼굴은 모르는 얼굴이라도 낯설지 않다. 찡그린 얼굴은 예쁜 얼굴이라도 보기 싫고 웃는 얼굴은 미운 얼굴이라도 이쁘다. 웃고 살자는 것입니다. 웃는 모습으로 서로 이제 화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 정도면 뭐 웃고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웃게 만들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웃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많이 웃을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행복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이 찬송가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은 이란 곡이 있습니다. 1절은 예수님의 마음은 고요한 연못, 2절은 예수님의 마음은 높은 하늘, 3절은 예수님의 마음은 깊은 바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곡을 썼습니다. 2절 내용을 좀 보시면요, 예수님의 마음은 높은 하늘, 봄하늘 노래하는 종달새처럼 원수들도 모두 다 품어주어요, 원수들도 모두 다 품어주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높은 마음이라는데 원수들까지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가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람들 아주 너무 다양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희고하를 막론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인간적인 조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절대로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를 안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그 어린아이를 가슴에 품고 축복하셨습니다. 율법으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율법을 믿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늘 소외당했던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식사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개취급하던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자연스럽게 대화하시고 그 여인에게 영생의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참 넓으셨고 예수님의 마음은 높으셔서 그 안에 담지 못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볼 때 인간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가슴에 품으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살 것을 늘 격려하시면서 도움을 베푸셨습니다. 높은 하늘과 같은 마음, 넓은 바다와 같은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높은 하늘과 같은 마음, 넓은 바다와 같은 그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신 것이죠. 품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고 멋진 인생을 살도록 안내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갈릴리 그 바다 건너편에 거라사라는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거처가 어디였냐면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에서 살았습니다. 무덤이라는 것은 그렇게 뭐 유익한 장소가 아니죠.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무슨 소풍을 가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은 시신들이 묻혀서 썩는 곳이고요. 그래서 때로는 냄새도 나고요. 또 때로는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 바로 무덤입니다. 죽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금 꺼리낌이 있고 귀신들이 활동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주는 곳이 바로 무덤입니다.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고 쉽게 거기에 거하려고 하지 않은 그곳에 이 사람이 거처를 주고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 이 사람의 형편이 어느 정도고 몰골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덤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왜 무덤에서 살고 있었는가? 우리 8절 말씀해 보면 알 수 있죠. 귀신 들렸기 때문입니다. 귀신에게 정신을 빼앗기고 의지를 빼앗기고 삶을 빼앗겼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곳에 그렇게 가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3절, 4절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멜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제 귀신이 역사하면 이 사람이 날뜁니다. 그럼 처음에는 사람들이 잡아다가 묶었죠. 쇠사슬로 묶고 또 고랑으로 채우기도 하고 막 그랬죠. 근데 힘이 얼마나 센지 이것들을 부숴버리고 끊어버리고 또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몇 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질린 것이죠. 포기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면 그 힘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도 그에게 도움을 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사람이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어찌할 수 없고 아무도 제압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지금 놓이게 된 것입니다. 정신이 돌아오면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 5절 말씀해 보면 알게 됩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죠? 소리 막 지르고 돌로 막 자해를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고통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죽을 정도로 힘이 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통제가 안 됩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귀신이 역사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귀신 마음대로 하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든 것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니까 어떤 일이 생겨났습니까? 아무도 이 사람을 반겨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가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사람이 무덤에 있는데 거기까지 찾아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서 무덤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제는 아무도 반겨하지 않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라사 귀신 들린 이 사람은 늘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귀신에게 끌려다니며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것이 너무 괴롭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사는 것이 너무 외롭고 힘이 든 것입니다. 아주 최악의 그 힘든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이 이 거라사 광인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말을 걸지 않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아무도에 눌려 사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님 만났던 사람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이 아무도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셨죠. 예수님이 이제는 무덤 쪽으로 지나가시는데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 같으면 이 사람이 튀어나오면 도망가죠. 대면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주 쓰십니다. 쳐다봐 주십니다. 그리고 속에서 하는 귀신이 하는 이야기지만 이야기하는 것들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막 귀신이 역사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막 쏟아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바라보시면서 말을 걸고 말을 들어주시면서 그에게 다가서신 이 모습이 정말 오랜만에 경험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숨결과 눈길과 입김을 정말 오랜만에 경험했고요.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면전에서 같이 이야기한 적이 정말 오랜만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관심과 만남, 대화만으로도 이 사람은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고 또 누군가 나와 함께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또 행복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비단 거라사 광인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얼마든지 그런 관심도 받지 못하고 또 사람들과 따뜻하게 정도 나누지 못하고 외롭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인터넷에 돈줄 퍼레이드 이런 저 일들이 그 네티즌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돈줄이라는 말은 돈과 혼줄이 합해진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일을 한 가게에 가서 사람들이 물건을 엄청나게 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박나게 하는 것이죠. 돈줄나게 하는 거라는 거죠. 혼줄난다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닙니까? 막 책망받고 그런 건데 돈줄나게 해준다는 것이죠. 어떤 착한 일을 하고 기억될 일만을 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한 그 가게가 이제는 뜨면 사람들이 우리 저 가게 돈줄내러 가자. 그래서 막 물건들을 엄청나게 사주고 있는 그런 퍼레이드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장님 마트에 물건 가득 채워 놓으세요. 이제 곧 돈줄 날 것입니다. 올렸습니다. 글을. 효자동 완산구 효자동의 마트 사장인 이인자 씨라는 분이 겪었던 일입니다. 한 사람이 마트에 들어와서 20분 정도 막 고민하면서 물건을 고르다가 소주 두 병하고 번개탄을 사갖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유심히 관찰하다가 조금 느낌이 안 좋으니까 쫓아나가서 그분의 차량의 번호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우리 마트에서 누가 소주 두 병과 번개탄을 사갖고 가셨는데 조금 느낌이 안 좋습니다. 경찰이 이제 차량 추적을 해가지고 2시간 만에 부안 쪽으로 가고 있는 이분을 이제 찾아냈죠. 가족들을 불러서 이분을 만나게 하고 같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분이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차를 타고 부안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경찰의 주선으로 이렇게 가족들을 만나서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함께 가족들과 함께 이제는 삶의 터전으로 이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도 없고 도움을 줄 사람이 없다고 이분이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자신의 귀한 생명을 내려놓으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가 풀리지 않은 무언가의 답답함이 있었고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에 눌려 살다가 결국은 그런 선택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마트 사장님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물건만 사갖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품고 쳐다보고 관심을 갖다가 그분에게 이상한 느낌을 받고 신고를 해서 결국은 이제 살려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접하고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준 이 사장님의 마트에 대박을 내주자고 돈줄을 내주자고
우리가 가서 물건을 막 엄청나게 구입하자고 지금 서로 독려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만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필요를 알게 되고 필요를 알아야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랑에는 관심입니다. 1번은 관심이 없는데 그 다음 단계로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삭막한 세상 같지만 사람들에게 관심과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보고 칭찬하고 응원해주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고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특별히 지금처럼 또 어려운 시대에는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고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비관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한 좋지 않은 선택들을 하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보면 그 관심 갖고 별로 도와준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이런 관심과 도움을 주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또 움직임도 여전히 이 사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가 또 관심을 갖고 도와줄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힘든데 우리도 어려운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관심과 도움을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한 그런 관심과 도움을 주는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은혜받은 자의 삶이고 도움받은 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을 넓혀 많은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작은 관심과 손길을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주인공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주보시고 쳐다봐 주시고 대화한 이것만 가지고도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했었는데 예수님은 그 정도로 끝이지 않고 그 사람의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알아내신 것이죠. 그래서 이미 귀신아 떠나가라고 이미 명령을 내려놓았습니다. 귀신이 속에서 난리가 났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괴로운 것입니다. 결국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 속으로 그 귀신이 들어갔고 돼지떼가 몰살을 해서 동네가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아 예수님 뭐 한 동네에 가갖고 2,000마리나 그 재산을 그렇게 축내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이게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 하실 일입니까? 라고 또 항변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읽는 관점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한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돼지떼 2,000마리가 값나가는 재산일 수 있지만 한 생명에 비해서는 그 정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혼을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신 것입니다. 15절 말씀인데요. 뒷부분은 다 안 읽었는데요.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그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막 옷 다 찢어진 옷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막 벗어 제끼고 그랬는데 이제는 옷을 딱 입고 정장 입고 멀쩡해서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놀래죠.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냐는 것이지. 누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주신 것은 이렇게 놀라운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요. 19절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는데 예수님께서 19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죠? 집으로 돌아가라는 어디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무덤에서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죠. 예수님이 도움을 주시니까 이렇게 삶의 거처가 바뀌고 이제 너 은혜 잊지 말고 간증하며 살아라. 그 인생의 새로운 또 목표도 주신 것입니다. 일상을 회복하고 인생을 경영할 새로운 기회를 그에게 안겨주신 것이지. 예수님의 도우심이 이렇게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마음만 조금 잘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로 근본적이고 현실적이고 큰 일에 행하실 수 있는 도움을 주는 분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작은 도움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관심과 예수님의 도움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협력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키를 갖고 계시고 그 키를 주신 그 사건,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 우리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멸망길로 치달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우리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 그 마음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우리 인생의 질이 바뀌어버린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증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엄청난 도움이 그 인생에 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관심과 말과 손길로 도움을 주는 일은 계속해야 됩니다. 자연스러운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나만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도움들, 사람들을 응원하는 일들 가지고 계신 비밀 간직하면 좋고요.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런 일 계속하려고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거저 받은 사람 거저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복을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이 일은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어려워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면 거기서 또 새로운 또 삶의 기운들이 돋고요. 힘들면 힘들어도 그래도 사랑을 베푸는 일을 하면 다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해야겠다고 교회도 그렇게 그런 일들 끊임없이 해야겠다라는 마음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더불어서 예수님과 만나게 하는 일에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지만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그의 인생과 그의 가정들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과 연결해 주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이 내린 초대교회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가운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이제 그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원하는 최고의 것은 뭐였냐면 동전이었습니다. 한 푼 주십시오. 그거를 주면 그 사람한테 큰 힘이 되고 그 사람 삶에 용기를 주는 일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보면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고 또 그에게 동전 한 입 주면 충분히 내가 할 도리는 다 한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은과 금은 없어.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줄 것이 있다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의 육신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었고 그로하여금 주님을 잘 믿고 살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의 길을 활짝 열어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잘 받아들인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이고 운명이 바뀌는 것이고 삶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여전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고요. 뭐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생명이 없는데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고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서 새로운 인생 살아라고 우리가 그걸 안내를 해줘야 되고 우리가 경험했던 그 감격을 그들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아무도 그들의 미래를 생각해주고 그들의 영생을 구원을 생각해주는 사람이 없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부러워하고 그냥 입바른 소리나 하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영생을 얻은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해주지 않으면 그 인생은 정말 불쌍한 인생으로 맞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들이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 가슴에 품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을 제일 먼저 볼 때 뭘 봅니까? 외모를 봅니까? 재산을 봅니까? 뭘 봅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저 사람이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 생명이 있는가 없는 걸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틈나는 대로 섬기며 사랑하면서 그분이 복음에 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 유상이 떨어져서 전도의 문이 막혔다고 우리가 아쉬워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대가 더 악해지고 더 힘들어지니까 정말 관심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많고요. 오히려 또 신앙을 생활하다가 잃어버려가지고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유상이 떨어지고 기독교가 개독교가 됐기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혔다고 손 내려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정말 사람들이 교만하고 이기적으로 물질을 섬기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전도의 복음 전함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일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1년여 겪으면서 교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어려움이 아닙니다.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세 가지는 뭐냐면 예배가 많이 변질됐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막 뜨겁게 모여서 감격적으로 예배드리는 이런 일들이 없고 또 한시적으로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게 있으니까 영상 예배가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냥 복장도 제대로 갖추지도 않고 부시시하게 그냥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시청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배를 시청하게 되면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죠.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받으실 수 있습니까? 그런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영상 예배를 때 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시청한다고 생각하고 본다고 생각해버리면 예배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예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요. 기도도 많이들 안 합니다. 수시로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중보기도를 지키던 분들도 새벽을 깨우던 분들도 전부 다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기도 소리가 끊어져 가고 있고 힘들지요. 또 하나가 전도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그냥 이제는 마음들을 다 닫아버렸죠. 그런데 신앙인이 교회가 예배와 기도와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의지가 없으면 생명력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생명력이 나와서 그것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 것이고 그 생명력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 다 냉랭한데 그런 것들이 다 형편없는데 뭐 주의 일 감당한다 그런 거 자기 만족으로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거 냉랭하고 그런 거 아무것도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뭐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래도
결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한 사람의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키를 쥐어줘서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인생으로 우리가 안내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계속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 관심을 갖고 큰 도움을 두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과 영생을 주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사순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래된 찬양인데요. 우리 짧은 찬양입니다. 주님 당신은 찬양 한번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한번 같이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도에 눌려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관심과 도움과 복음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미래를 선물하는 우리 축복의 통로들 되시기를 또 아름답고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관심과 작은 도움을 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으로 소망을 주는 그런 삶을 복음 전파로 소망을 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예수님 때문에 정말 웃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런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 중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또 살게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또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는 정말 큰 도움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또 세상을 보며 사람들을 보면서 관심과 또 작은 도움들을 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또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복음 전파를 통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미래를 선물해 줄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을 꼭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조금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일조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행하는 큰 역사에 조금이나마 또 도움을 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인색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강팍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좀 여유있게 넉넉하게 베풀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희 삶 가운데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저희들도 행복하고 저희 주변 사람들 행복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합니다. 나 맡은 본분을 그 주를 높이고 문 영혼 그 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는 세상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사랑하며 살 것을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믿음의 가족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한 주간의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